안녕하세요. 소대맘 야생아입니다. 정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여기를 보고 갔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물이 많이 차오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곳은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또 물 빠짐이 좋아서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면 물이 금방 빠지기는 해요. 물이 지금 그래도 염려가 돼서 아침에 부랴부랴 와서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찼는데 오늘 낮에 또 오늘 밤에 내일 아침까지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고 계속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모두님들 정말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중랑천에도 지금 교통 통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잠겼다고. 근데 저희 꽃밭은 아직은 안전하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꽃들 이렇게 그래도 비를 맞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기특합니다. 비를 맞아서 꽃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비의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다들 꽃이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요. 저희 꽃밭에 아주 예쁜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 말처럼 떠내러 갈 땐 떠내러 가더라도 제가 지금은 삽목하기 좋을 때잖아요. 잘라서 심어만 놓으면 뿌리 내림도 좋고 그래서 지금 잘라서 삽목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금 삽목을 어제 저녁에도 퇴근하고 여러 가지 국화 종류죠. 국화 종류 또 제가 또 삽목하려고 잘라온 조팝나무, 인동초 이런 꽃들 어제 삽목을 했어요. 그래서 삽목한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 꽃밭에 요 꽃 보실래요? 이게 뭘까요?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해요. 이 꽃은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얘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원래 또 이렇게 늘어지는 폭죽 터지듯이 이렇게 그런 꽃 모양이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돌탑을 쌓고 얘를 좀 그래도 고개를 좀 이렇게 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배수는 당연히 잘 되게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또 비도 맞고 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롱분에 심어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 이름이 폭죽초예요. 폭죽초.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폭죽 터지듯이 이렇게 피는 꽃인데 꽃 하나하나 보면 너무 예뻐요. 그죠? 정말 예쁘죠?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제 맘대로 그냥 심어놨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다알리아도 요 다알리아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지금 나무들마다 아주 비를 맞고 있으니까 한참 자라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목마갈에 이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삽목하기 좋을 때니까 지금 삽목하시면 좋아요. 요거 아스타도 제가 어제 여기다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꽃범의 꼬리들이 있는데 여기 좀 공간이 있어서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꽃밭에다가 뭐를 다 채울까 채우기가 참 버거웠는데 그래서 막 이거저건 막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삽목할 공간이 또 부족하게 되고 어디다 심지? 이렇게 또 좀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은남국화예요. 은남국화 또 잘라서 또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면 밥도 많아지고 모주도 풍성해지고 또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옆에서 이거 요건 은낭국화 한 거고요. 또 저한테 구절초하고 오렌지 구절초, 요거 오렌지 구절초도 이렇게 키가 꽤 커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요거 삽목한 아이들이에요. 요거 요런 아이들 이렇게 삽목을 해줬어요. 다 잘라가지고 삽목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모주는 또 이렇게 곁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곁가지가 나오면서 밥이 또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홍화 숯구쟁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주 주변에다가 이렇게 삽목해서 심었고요. 요거 숯구쟁이 요거는 이제 빨간 거 오렌지색이랑 빨간색 심었는데 요 빨간 것도 이렇게 삽목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똑같애 수국들 제가 수국 이렇게 여러 가지 캔디니 뭐니 이런 수국도 심었잖아요. 수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땅에 제대로 활착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거 조팝이에요. 이게 칼 조팝 핑크색 꽃 요거 저기 어디냐 햇새 정원에 갔더니 요 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새순을 좀 잘라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삽목을 했는데 요 아이도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삽목한 좋은 때라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요 칼조팝도 칼조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진한 핑크색으로 꽃이 피는 조팝나무도 이렇게 삽목을 했고요. 또 인동초 요거 거기 또 인동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동초도 굉장히 많아서 인동초도 이렇게 꽂아놔 봤습니다. 요 아이들이 여기서 삽목이 잘 돼서 여기 인동초도 이렇게 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앵두나무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여기 애기애기를 갖다 심었는데 앵두나무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여기 여치? 방아깨비? 여기서 올라앉아 있네요. 비가 오니까 얘 좋은가 봐요. 여기 올라앉아 있습니다. 앵두나무도 이렇게 컸고요. 많이 컸죠? 그리고 발렌타인 자스민 얘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꽃이 피었었는데 지금 이제 크느냐고 지금 이제 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얘는 진짜 자그마하게 풍성하게 얘 왜냐면 월동이 안 돼서 얘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도 좁은데 베란다도 좁은데 이제 이 아이가 들어가려면 얘를 그렇게 크게 키우지 않고 작게 키워서 얘는 외목대로 아주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은 거니까 제가 숨도 잘 쳐서 이건 예쁘게 키워야 되겠어요. 요거 구름이네 다이불상님이 보내주신 요 발렌타인이랑 또 옆에 골드 사철나무인가? 금 사철나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해바라기 요 꽃은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요거는 은하의 정원님이 씨앗 보내주셔서 심은 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꽃범에 또 저거는 저것도 항아 코스모스 꽃들 진짜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그리고 유홍초 별 유홍초인가 별 유홍초도 얘 진짜 꽃이 궁금해요. 얘도 이렇게 영크를 타고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꽃이 피면 진짜 볼만 하겠죠. 저기 꽃밭에 참외도 하나 있어요. 참외 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작년에 아마 여기 참외가 있었어. 아마 하나가 났나 봐요. 여기 참외 언니가 여기다 참외 심었었는데 그래서 참외도 그냥 놔뒀어요. 그냥 관상용으로 제가 뭐 참외를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상용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참외도 이렇게 자라면 순을 좀 쳐줘야 돼요. 이렇게 세 마디 한 번씩 이렇게 순을 쳐줘야 얘가 참외가 달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관상용으로 보둔 하니까 또 참외가 또 이렇게 열매를 맺혀야 또 제맛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순도 쳐줘 보고요. 우리 집 또 채송아 겹채송아 제가 채송아 안 데려오려고 하다가 얘가 너무 예뻐서 데려왔는데 얘도 진짜 비가 많이 오니까 꽃이 엄청 많이 폈었는데 지금 꽃 요 봉우리 잡힌 거 보이시죠? 얘도 지금 이렇게 있고요. 지난번에 요거 은남국화 한번 잘랐잖아요. 잘랐는데 또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 아이가
저쪽에 지금 심어놓고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얘가 또 이렇게 많이 자라서 밥도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자르려고요. 얘가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밥도 많아지고 또 요 하나하나 심어지는 게 다 모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남국화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꽃 봉우리가 잡힌 아이들도 이렇게 있지만 이거 한 번만 더 잘라야 되겠어요. 많이 자를수록 밥이 많아지고 또 키가 얘 은남국화 그냥 놔두면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서 하니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꽃이 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잘라주고 요걸 또 한쪽에다가 지금 빈 공간이 있어서 요걸 심어주려고요. 지금 삽목해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하시면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그야말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른 나무 가지를 장마철에 꽂아놔도 싹이 난다고. 그건 너무 과장됐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삽목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은남국화를 많이 퍼뜨리고 싶고 국화 종류는 이제 가을에 꽃을 많이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이제 여름꽃 지나고 나면 가을에 국화꽃 많이 보고 싶어서 이런 아이들 이제 계속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참 신기하죠? 요거는 어떤 국화길래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좀 어느 정도 크면 얘를 좀 잘라서 삽목을 하고 싶은데 얘는 그냥 요 자체로 얘 한 번도 안 잘라줬거든요. 근데 그냥 키도 크지도 않고 밥도 많고 이거 작년에 토동인에서 이거 큰 화분에 있던 큰 아이인데 얘가 월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얘가 진짜.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이 아이를 한번 잘라볼까요? 자르면 또 밥이 더 많아질까요? 이거 큰 화분에 있던 건데 한 그 화분이 한 20cm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런 화분에 크게 있던 아이거든요. 얘를 그렇게 잘라주면 그렇게 또 커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얘는 조금 지켜보고 얘 한 번만 잘라가서 얘도 밥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삽목하기 가장 좋은 때이니까 한번 다들 이렇게 가을에 극합꽃 종류 많이 보시려면 지금 뭐 삽목하세요. 저도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도 요 정도 잘랐거든요. 요 정도 잘라서 요 아이 또 이렇게 삽목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 잘라놓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가지들이 나오죠. 지난번에 자른 데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잘라주면 또 이렇게 지금 다 잘라놓고 다 주워서 요 아이들 다 심을 거예요. 지금 심을 자리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요거 이제 다 쓸어서 이제 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다들 삽목하세요. 지금 삽목하면 얘네들 잘 돼요. 지금 어제 제가 아스타도 심었잖아요. 아스타 심고 지금 많이 했으니까 애들 꽃볼이 잡혀있는 애는 그냥 냅두고 그냥 자를까요? 잘라주고 이렇게 이제 얘네들 진짜 이거 한번 지켜봐주세요. 얘가 밥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풍성하게 피는 은남국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잘랐어요. 그냥 인정사정 할 거 없이 그냥 다 잘랐어요. 지금 제가 국화를 여기 벨가못 있는 이 벨가못이 이제 잘라낼 거잖아요. 얘는 꽃이 이제 이렇게 다 졌어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에케네시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에케네시아도 이렇게 여기 씨 있는 애가 되게 땅땅하잖아요. 벨가못이랑 왠지 비슷한. 근데 얘가 꽃이 다 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얘 씨 받을 일은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와서 얘는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싹도 잘라버리고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 뿌리 여기 밑둥만 있고. 그래서 국화를 일단 여기다, 왜냐면 여기 가을에 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허전할 것 같아. 근데 얘가 내년이면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극화를 여기서 보려고 일단 극화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얘랑 얘랑 이 운남 극화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영 안 뜰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여기 아스타를 또 여기다 삽목 해놨거든요. 아, 요 아이는 색깔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스타랑 얘랑 가을에 여기서 꽃피라고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삽목을 은남국화를 은남국화 옆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는데 요 저 뒷동네에 사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 이래서 이걸 삽목하고 있는 거라 꽃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저 처음에 여기 터가 이렇게 있는데 꽃을 뭘로 다 채우지? 했던 것처럼 그분도 심을 땅이 있는데 집 주변에 심을 꽃이 많은데 꽃이 없대요. 그렇다고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예쁜 꽃이 많다고 얻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꽤 많이 잘랐거든요. 이거에서 잘랐으니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꽂아놓은 거는 그냥 놔두고 절반 넘게 드렸어요. 처음에 이 운남국화 제가 이렇게 삽목할 때 몇 개 안 됐어요. 10개 처음에 했는데 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밥이 많다 보니까 자를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번만 자르고 이제 안 자를 거예요. 얘 이제 꽃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삽목 못 하신다고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삽목 똥손이라고 하셨어요? 똥손 없어요. 지금 다 삽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지금 저는 이거 이 백리향도 이제 지금 갖다 드릴 분이 있거든요. 좀 심어야 되는데 이 백리향을 좀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저 운남국화 그거 모종 삽목할 거 가져가신 분은 제가 이거 또 한쪽에서 이만큼 퍼드렸어요. 이거 지금 여러 명이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잘라서 얘도 그냥 꺾어서 이거 잘라진 대로 그냥 꽂으면 그냥 돼요. 그래서 저 여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싹 퍼다가 갖다 드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심으라고 이제 갖다 드릴 건데 요런 아이들 뭐 삽목 엄청 잘 됩니다. 삽목하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삽목할 때입니다. 꼭 하세요. 이 백일홍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얘 이렇게 한번 찍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얘가 한 폭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얘 나무 하나요, 하나. 얘는 우연히 여기 꽃이야, 여기 씨앗을 다 뿌리는 데인데 얘만 딱 하나가 저기 돌틈 사이에서 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 너는 여기서 커라 라고 놔뒀던 아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쩜 이렇게 크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안진뱅이 난장이 작은 백일홍이에요. 지금 에린지움 옆에 얘가 뭘까요? 얘 에린지움. 얘도 에린지움인가 봐요. 잎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아닌 줄 알았더니 제가 먼저 피고 얘 지금 이제 또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꽃대를 만들고 있네요. 이제 보니까 에린지움 맞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거는 백두산 털동자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주고 있어요. 얘 가지를 쟤는 막 가지가 막 생기면서 이렇게 꽃이 풍성해졌어요. 지금 제 한 포기밖에 안 되는데 꽃이 이렇게 예쁘네요. 정말 예쁘죠. 여기는 이제 옥상 레인보우님이 보내주신 당국화. 얘네들이 여기가 좀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모래가 좀 많이 그래 있어서인지 얘네들이 좀 영양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거름흙도 주고 심을 때도 거름흙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서 놀이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 초동일에서 판매하는 바이오 원 바이오 그 용토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 이제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커졌어요. 이렇게 건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당국화 앞에는 이렇게 당국화가 이렇게 있답니다. 이 아이들 진짜 꽃 너무 예쁘거든요. 좀 기대되는 아이고. 뒤에는 또 저렇게 제가 저거가
다른 꽃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 붕꽃이에요. 꽃 너무 이쁘죠. 붕꽃도 너무 이뻐요. 얘가 여기저기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백일홍이에요. 요거는 무슨 백일홍일까요? 입장을 보니까 백일홍 맞아요. 요것도 아주 그냥 좀 힘들어하는 반면 그래도 꽃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노벨리아도 계속 요 꽃 피우는 거 보이시죠?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빗속에서도 꽃이 이렇게 계속 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섬초롱으로 알고 있어요. 옥상 레인보우님이 보내주신 섬초롱. 요렇게 여기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초가 흔적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사랑초를 심었는데 얘네들 뿌리는 땅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설마 녹진 않았겠죠? 위에 잎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없고 지금 그래서 그냥 여기 혹시라도 제가 밟을까봐 이렇게 돌로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놓고 여기 이제 장미허브 애목대 이거는 광양에서 온 거, 요건 제가 집에서 만들어 놓은 거, 요것도 그래서 여기 장미허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요 앞에는 지금 사랑초인데 사랑초가 흔적이 안 보입니다. 언젠가는 깍꿍하고 나오겠죠? 요거 크라피아 보세요. 크라피아 이렇게 꽃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크라피아 진짜 저도 이거 땅에다 안 심었어요. 그냥 다 화분에다 심고 저쪽에 빈돌이 나무 밑에 지금 뿌리가 살지 안 살지 모르고 그냥 해놨는데 걔는 살았어요. 걔는 이제 다른 사람 줘야 되겠어요. 그냥 얘는 화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키워야 되겠어요. 예쁘죠? 크라피아. 이제 꽃길을 걸으러 가볼까요? 얘가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얘 큰 꽁의 비름이에요. 큰 꽁의 비름. 일반적으로 꽁의 비름이 다 잎이 오러전 아니 얘도 아마 큰 꽁의 비름이라고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얘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큰 꽁의 비름이라고 이거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아주 쬐끄맣게 입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 화분에다가 심었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제가 여기 땅에 갖다 요 밭에 갖다 심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 내가 진짜 큰 꽁의 비름 맞아? 이렇게 크게 이거 보세요. 지금 제 손이 여기 이렇게 주먹 제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얘 꽃 피면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얘는 예프린에서 데려온 빨간 얘도 큰 꽁의 비름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덜 컸나 봐요. 얘는 겨울에 온 애고 겨울에 산들 사장님이 주신 아이고 얘는 몇 달 전에 큰 꽁의 비름 요거 데려온 거고 요건 나중에 심은 거예요. 얘도 나중에 요거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 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색이 옅어지고 꽃필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너무 기대되는 큰 꽁의 비름. 정말 기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피는지. 제가 자랑하고 있는 저희 꽃밭. 이렇게 메리골드 백일홍 가득한 요 꽃길. 정말 예쁘죠?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날마다 이렇게 꽃과 행복하게 늘 꽃길로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